귀족처럼 되겠어. 역대급이 대박이죠. 메쉬망으로 된 쿠션을 선택. 하루 정도 더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니 왜 똑같이 눈썹을 그냥 채우는 역할인데 뭐가 다른가요? 정말 미묘.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두 번째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진한 섀도우로 바로 넘어가. 이런 쿨러를 가져와서 이렇게 붓기를 가라앉혀 주시는데. 요즘 올드머니 룩이 트렌드 아닌 트렌드잖아요. 약간 올드머니는 패션에 집중한 이름이고 메이크업으로 가면 클린 걸 플러스 골저스 정도의 느낌이 올드머니 룩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룩은 이렇게 두 가지 룩을 보여드릴 건데 각각 룩에 맞는 메이크업도 보여드릴 거예요. 올드머니 룩이라는 게 벼락부자가 아니라 대대손손 좋은 거 먹고 좋은 관리 받고 본투비 기조 그런 느낌을 담아서 오늘 메이크업은 색조는 최대한 덜어내고 피부 메이크업은 이렇게 깔끔하면서 매끈한 피부광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피부 메이크업도 정말 예쁘게 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생 관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쓸 건데 진짜 제가 벌써 5-6년째? 굳이 제가 처음 써본 해를 따지자면은 거의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짜잔! 너무나도 익숙하죠?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이에요. 광을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눈다래끼가 났는데 무시해주세요. 거의 다 낫고 있어요. 아프지는 않아요. 이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완전 맨 얼굴. 벌써부터 이 나는 광 보이시나요? 지금 한 방울 쓴 거잖아요. 한 방울 쓴 걸로 반쪽 이마, 반쪽 볼, 턱까지 다 썼어요. 맨들맨들 피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케어의 어떤 그 기능도 너무너무 잘해주는 앰플이긴 하지만 베이스가 정말 잘 먹는 앰플이에요. 근데 이게 끈끈하지 않고 약간 산뜻하게 마무리된다는 게 킬포예요. 전에는 제가 괄사할 때 이 프로폴리스 앰플 쓰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쫀쫀해지면서 뭔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메이크업도 정말 정말 예쁘게 돼요. 뭔가 광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한겹 막을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냥 피부에 쫙 달라붙은 그 느낌 그대로 맑지 않나요?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말캉말캉한 광채에 이런 레이어를 깔아주시면 피부 메이크업도 투명도 있게 고급스럽게 피부가 원래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오히려 좀 끈적임이 심한 제품을 쓰게 되면은 그 군데군데 베이스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걸 메이크업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치만 이 차앤박의 프로폴리스 앰플은 속건조도 잡아주고 이런 피부 광을 만들어주니까 본투비 귀족 올드머니 룩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올드머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런 앰플이란 말이죠. 지금 두 번째로 바르고 있는 건데 두 번 바르면 광이 더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이 밀리기는 커녕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니까 두 겹 또 과감히 깔아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를 올드머니 룩으로 잡아서 자꾸 본투비 귀족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 꼭 귀족처럼 되겠어 그런 의지보다는 봄, 가을, 겨울 이런 관절기나 피부 컨디션을 챙겨야 하는 그런 시즌에는 무조건 생각나는 제품이지 않나요? 뭔가 이 시즌에는 올리브영 들어가서 요즘 뭐 살 거 없나 뭐 없나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보이면 어 맞다 이거 괜찮았는데 이거 사야겠다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이 앰플 아닌가요? 아니 이 광 좀 보세요. 피부에서 드러나는 나이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티에이징을 많이 바르고 이런 것보다는 추워지기 전에 보습은 뭐 당연하고요. 피부 결이나 윤기도 이렇게 차르르르 좋아지면서 항산화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잘 챙겨 바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쉽고 빠르게 두 글자로 말하면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그냥 좋아 보인다, 탱탱해 보인다 이런 걸 넘어서서 관리가 잘 된 피부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콧망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잡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사람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관리가 잘 된 피부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광은 우리가 방금 전에 벼락치기로 만든 광이잖아요. 뭐 이런 시즌에 찾지 않을래야 찾을 수 없는 아무튼 그거예요.
이 차앤바 프로폴리스 샘플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18년 차니까 또 좋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진짜 테스트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앰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이유는 이번에 나온 프로모션이 정말 역대급이에요. 저도 차앤바 광고를 여러 번 하기도 했었고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역대급이 없어요.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획 상품에 원뿔원 아니죠? 3개가 나가요. 이게 원래는 7만원대인데 이번에 올리브영 뭐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반토막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온라인몰에는 한정 수량으로 증정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진짜 완전 대혜자예요. 진짜로 액티브샷 크림 50ml 이거 본품 아닌가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앰플 요 쪼꼬미 그리고 요 패드가 3개 그래서 총 6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선착순이긴 하지만 넉넉하게는 준비했다고 하니까 얼른 늦지 않았어요. 빨리 달려가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10월 3일이 넘어서 봤다, 지나서 봤다, 그래서 나는 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딱 3일간은 반토막 가격에 이렇게 증정품이 나가지만 10월 31일까지는 3개가 들어가는데 42% 할인해서 4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박이죠? 인생 앰플. 이거는 사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 앰플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올리브영 입장에서 인생 앰플이 될 것 같은 그런 앰플이에요. 그런 이 인생 앰플을 3개를 이렇게 좋은 가격에 쟁일 수 있으니까 뭐 혼자 써도 되고 자매끼리 나눠 써도 되고 엄마랑 나눠 써도 되고 그냥 내가 혼자 쟁여서 써도 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림은 여기 증정품으로 나오는 앰플 샷 크림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 크림도 진짜 좋아요. 프로폴리스 앰플 그 이름에서 주는 그 어감이 되게 찐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림은 진짜 되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살을 딱 녹으면서 딱 흡수되는 그 느낌, 부드럽게. 이 크림도 좋으니까 꼭 10월 3일이 지나가기 전에 이 한정 수량이 소진되기 전에 구매하셔보세요. 어차피 차앤바 프로폴리스 앰플을 사실 거라면 고민은? 증정품만 놓칠 뿐. 크림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쿠션은 오늘 메쉬망으로 된 쿠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는 오늘 본투비 귀족광을 낼 거기 때문이죠. 너무 밝은 제품, 너무 어두운 제품 둘 다 안 돼요. 내 피부 톤이랑 잘 어우러지는 호수를 선택할 것. 이미 앰플에서 본투비 광을 내줬기 때문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그냥 적절히 내추럴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니 이번에 그 차앤바 준비하면서 아니 3개를 주실 거면은 그냥 대용량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런 요청 안 들어오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돌고 돌아서 또 프로폴리스 앰플 살 거 그냥 대용량으로 만들어 주면 서로서로가 얼마나 편해요. 그쵸? 뭐 가끔 뭐 2개 기획 원뿔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 3개가 들어있다. 10월 3일 전에 구매를 하면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은 증정품 또 미쳤다. 아 저는 근데 이런 본품을 사면은 그 본품에 미니미 사이즈 주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여행 가거나 어디 갈 때 뭐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찢어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본통이랑 똑같이 생긴 이 공병? 이 통? 보틀?에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오늘 제가 올드머니로 칸다고 막 어떤 스튜디오가 좋을까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스튜디오 고르는 재미도 쏠쏠해요. 뭐 어떤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화사한 그런 진짜 민무늬 같은 그런 느낌, 심플한 느낌에서 하고 또 어떤 때는 화사하지만 약간 유럽풍이 섞인 그런 스튜디오도 하는데 오늘은 또 올드머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스튜디오를 골라야 할까 막 알아보다가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호텔 같죠? 호텔인 줄 알았죠? 너무 잘 찾은 것 같아. 근데 꼭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들은 이 공사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보통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진짜 이만한 큰 캐리어를 제가 올라올 뻔 했으나? 스튜디오 사장님이 옮기는 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살았다. 진짜 피부 메이크업 쫙쫙 너무 잘 먹어요. 올드머니룩에 어울리는 클린걸 메이크업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풍성함, 볼륨감, 그리고 약간의 골저스함 세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내 피부톤보다 밝은 호수의 컨실러로 이마, 코, 볼, 턱 이런 데 볼륨감을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때 쓰는 컨실러도 커버력이 너무 높은 컨실러보다는 그냥 이 톤 차이만 내줄 수 있는 컨실러를 사용하시면 되고, 컨실러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쿠션이 있는데 그 쿠션이 나한테 밝아서 잘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그 쿠션으로 좀 덧발라 주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볼륨감과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구간이 밝아 보이면 조금 귀티가 나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 미간에서 눈썹 사이 여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공지를 올릴 거긴 한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는 하루 정도 더 빨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서울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 가시면요, 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를 태그해주시고 차앤박을 태그해서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혹은 피드에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보이면 찍어두세요. 미리 찍어두세요. 이벤트를 오픈하고 나서 찍으러 가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찍어두세요. 근데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의 포인트는 눈썹 숱이 빈약해 보이지 않고 풍성해 보이게 연출할 것, 그리고 트렌디한 밝은 눈썹보다는 내 머리 톤이랑 잘 맞춰줄 것. 쉐딩으로 눈썹을 잡아줄게요. 눈썹을 펜슬로만 그리면 빈약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이 눈썹은 그냥 채우는 역할인데 뭐가 다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섀도우랑 펜슬이랑 그리고 저는 브로우 카라까지 할 거예요. 다양한 질감이 섞이면서 눈썹 숱이 훨씬 더 풍성해 보일 수 있어요. 확실히 그 세 가지를 콤보로 쓰시는 게 눈썹을 풍성해 보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클린걸 메이크업이든 뭐 올드머니 룩이든 결국 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좋으냐인 것 같아요. 아니 눈썹 숱도 건강해야 풍성할 수 있고, 건강해야 눈썹 결이 예쁠 수 있고, 건강해야 피부도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절제를 하면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포인트인 거죠. 브로우 펜슬은 이렇게 얇은 브로우 펜슬 있잖아요. 눈썹의 결을 살리면서 올드머니 룩 들어가는 메이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메이크업은 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는, 뭐라 그럴까, 외형, 외모에 치우쳐진 그런 느낌이었다면 올드머니는 그 너머의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뻐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그 느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올드머니 룩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올드머니 룩에 들어가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진짜로다가 많이 보고 참고하고 했는데, 올드머니 룩에 하는 메이크업도 정말 정말 다 다양하고, 실제 올드머니 분들이, 올드머니님들이 하시는 메이크업도 정말 정말 다양했지만, 여기서 내려고 하는 느낌은 진짜 절제와 자연스러움과, 그렇지만 거기에서 숨겨져서 숨길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귀티? 그거더라고요. 브로우 카라나 브로우 왁스로 눈썹 결을 조금 살려서 눈썹이 풍성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귀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필수. 아무리 트렌드 하지만 그 어떤 트렌드보다도 어려운 게 올드머니 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트렌드보다 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트렌드, 그리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은 뉴트럴 계열의 옷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 메이크업도 뉴트럴 계열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메이크업에서 약간의 골저스함을 넣을 수 있는 건 매트 섀도우나 펄땡이가 들어간 섀도우가 아니라 이렇게 쉬머한 섀도우예요. 이렇게 쉬머한 느낌이 은은하게만 들어가도 음영도 되고 약간 부티나는 그런 골저스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쉬머 섀도우는 쌍꺼풀 라인에 잘 끼기도 하고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를 꼭 한번 사용을 해주시고요. 베이스부터 쉬머한 컬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스. 그리고 이 쉬머 섀도우는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 발색이 훨씬 더 예뻐요. 눈다래끼가 너무 거슬리죠? 죄송해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블랙이 아닌 약간 짙은... 제가 며칠 전에 열흘 동안 바다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얼굴은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모자를 쓰고 그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사람 선인 줄 알았어. 어두운 브라운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이 아이라이너가 너무 똑 떨어져 보이지 않게 짙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슬슬 풀어주세요. 언더에도 슬쩍 음영감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음영을 막 넣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만 완성을 시켜주시고 마스카라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할게요. 얼굴을 살릴 수 있는 볼륨감 중 하나는 입술이잖아요. 오버립을 표현을 할 건데 립 펜슬로 오버립하고 그 다음에 립스틱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립 펜슬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단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채도가 높은 제품보다는 약간 브라운기가 돌면 좋아요. 브라운 베이지? 립스틱은 나의 원래 입술이 살짝 비쳐 올라오는 그렇지만 광택감이 너무 심하지 않은 또 그렇지만 너무 매트하지 않은 그런 적당한 립스틱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립스틱으로 블러셔도 사용을 해주면 톤이 맞춰져서 단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블러셔로도 사용을 해줍니다. 블러셔 바르는 부분은 얼굴 너머 앞쪽보다는 앞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고이저스한 그런 느낌이 좀 살려줄 수 있어요. 최대한 너머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이쪽으로 펴발라주세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 옷이랑 다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등장! 올드머니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꾸밈 없고 단정한 룩이에요. 그렇지만 세련도 놓치면 안 돼.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핏은 오버사이즈 핏도 너무 타이트한 핏도 아닌 저스트 사이즈. 딱 내 몸에 맞는 핏이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톤인데 뉴트럴한 톤이 가장 베스트.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그리고 이런 골드 포인트. 실버보다는 골드가 훨씬 더 올드머니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는 뉴트럴 톤이 너무 안 어울린다 하시면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돼요. 신발도 단정하게 꾸밈 요소 다 버리고 힐 욕심도 버리고 로퍼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트렌디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룩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이런 이만한 매력이 또 있지 않나요? 뭔가 이런 올드머니 진짜 대대손손 이런 느낌으로는 옷은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티가 크게 나기는 어렵지만 미스트를 추가로 뿌렸다거나 어떤 광택이 나는 눈속임을 썼다거나 그런 거 없이 CMP만의 이 광인데 이 매끈한 피부광 관리를 되게 잘 받은 것 같은 이 피부광 피부 결이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막 트러블이 많다고 해서 컨실러로 트러블을 다 가리기보다는 그냥 드러내시고 그냥 그 관리받은 광을 내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런데 이 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디 하나 이 신체에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단정한 룩인데도 올드먼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룩을 참고해주시면 돼요. 짜잔! 두 번째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인데 조금 더 후리후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룩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하기 좋은 스타일링이에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케이블 니트에다가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회색 슬랙스예요. 캐주얼한 느낌은 들어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조로운 컬러에 단정한 느낌을 포인트로 꼭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런 케이블 니트의 경우에는 이런 자잘자잘한 직조들이 디테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으면 균일하지 않은 피부톤이 더 강조가 되어 보일 수 있어요. 올드머니 룩이랑 클린걸 메이크업은 두껍지 않고 얇은 피부 표현이 생명이기 때문에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쓰기보다는 실제 내 피부가 조금 더 균일한 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드머니 룩과 클린걸 메이크업은 감추거나 어떤 인공적인 것을 더해서가 아니고 대대손손 원래부터 평생을 좋은 건 먹고 좋은 관리를 받아온 것 같은 그 느낌이 근본이에요. 사실 지금 보여드릴 앰플은 제가 한 2-3개월 전부터 쓰는 어떤 비장의 무기예요. 제가 평소에 진짜 외출을 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날에는 민소매를 되게 자주 입는데 그냥 뭐 출근하거나 편안하게 어디 편의점 가거나 할 때는 반팔티를 입는단 말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렇죠.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쌓여서 팔이 이렇게 반팔 라인으로 팔이 탄 거예요. 평소에 제가 거울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왜 여기 밑에가 까맣지? 그림자가 졌나? 아니더라고요. 여기 밑으로 탄 거였어요. 여기 밑으로만 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탄 흔적들을 빨리 지워내고 개선해보고자 비타민 앰플을 요새는 팔에도 바르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더니 진짜 온몸이 완전히 탔어요.
휴가 가기 전에는 여기 밑으로 다 발랐는데 지금은 여기 어깨까지 다 바르고 있다는 점. 바디에 쓸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쓰고 있고 그냥 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바디 오일이랑 섞어서 바르기도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3시간마다 덧발라주고 더 열심히 발라줬는데도 이거 자외선은 막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로도 어떻게 될 수가 없었던 이 피부를 이제 빨리 복구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앰플을 몸에도 바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바디 제품이 아니고 얼굴에 쓰는 제품이잖아요. 끈적임이 없이 싹 흡수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바디에 써도 불편함이 없었고 그 정도로 사용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비타민 제품들은 간혹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 붉고 간지럽게 올라온다거나 따갑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여기 이게 빨갛게 익었을 때 그 위에 발랐는데도 따갑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얘는 편안할까? 성분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바디카소사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저처럼 비타민 성분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우리의 차앤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비타민C에 바디카소사이드 넣어서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는 이 성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보통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도 많이 먹는 성분인데, 제가 그 성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 숙취해소제 같은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효과를 기대하던 성분인데 피부에도 바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죠. 진짜 제가 거의 열흘을 바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필수템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템? 저는 뭐 피부가 엄청 맑고 하얘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좀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찾기보다는 이 스킨케어에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메이크업을 안 하고 돌아다닐 때도 많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제가 요즘에 안색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뭐 딱히 운동도 지금 3개월 동안 안 갔고 심지어 요새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보통 막 3시, 4시, 5시 한 번씩 계속 깨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요즘에 잠을 못 잔 지 꽤 됐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정말 피곤한데 안색이 탁해지질 않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부톤이 맑게 유지가 돼서 좋더라고요. 단점이 하나 있어. 아무도 내가 피곤한 걸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본투비 귀족, 본투비 꾸준한 관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 이런 비타민C 앰플이 50ml 대용량에, 그래서 제가 막 몸에 바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 상품으로 나왔거든요. 원래는 50ml에 49,000원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프로폴리스처럼 딱 3일간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55%. 근데 또 이게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은 점이 한 가지 증정품이 더 나간대요. 메탈 마사저. 저 이거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차앤박 모델이 되었잖아요. 앰버서더가 되었어요. 그때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이 요런 쿨러를 가져와서 이렇게 붓기를 가라앉혀 주시는데 진짜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차앤박에서 비타민 앰플을 사면은 요거를 또 준다고 합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나가는 거고요. 이건 한정 수량이래요.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앰플이나 아니면은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 올려놓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 해주면 기분도 좋고요. 붓기도 금방 가라앉아서 진짜 좋아요. 메이크업도 정말 잘 먹어요. 10월 3일이 지났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10월 3일까지는 55% 할인이 되고 10월 31일까지는 53%. 10월이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들어가는 시즌에 항산화, 미백 케어 꼭 필요하거든요. 물론 뭐 사계절 내내 필요한 케어긴 하지만 이 시즌에는 무조건 꽉 잡아줘야 돼요. 50ml의 넉넉한 용량인데 넉넉한 할인까지 이번에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쿨러도 꼭 챙겨가세요. 이거 진짜 너 짱 좋아요. 그리고 색조는 어떤 것을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룩에서 보여드렸던 요 샤넬 쿠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요, 제가 이번에 면세점에서 산 톰포드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1번 룩에서도 우리 시머 섀도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피부톤이랑 비슷한 것으로 음영 깔고 그 다음에 아예 저는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바로 넘어갔어요. 너무 그윽한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우리 지금 회색 룩이니까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뒷부분이랑 앞부분에 만 그레이시한 음영을 넣어줬어요.
보통은 립 제품으로 블러셔까지 사용하잖아요. 저는 오늘 블러셔 제품을 립 제품으로도 사용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매트해지는 제품이나 완전히 촉촉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윤기를 내주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즈 베이지 같은 계열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블러셔를 사용하실 때는 이 앞부분이 아니고 골저스한 그런 느낌은요, 광대 앞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그 느낌을 잘 살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은 이 블러셔로 해주긴 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제품으로만 하면은 약간 그 얼굴에 볼륨감을 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올드머니 룩 대대손손 어쩌고 그거 할 때는 얼굴에 어떤 풍성함과 볼륨감을 살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을 위해서 이런 로즈 베이지 계열의 립 펜슬로 입술 한번 오버립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블러셔로 립 메이크업까지 완성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완성한 메이크업이죠. 여러분들 지금 막 아웃핏 설명 들으랴, 뭐 스킨케어 제품 설명 들으랴, 메이크업 제품 설명 들으라 들으랴?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민감 피부인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민감 피부 적합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티 부티 광이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앰플을 추천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품 3개에 할인율도 세게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피부가 좀 칙칙해 보여요. 피부가 좀 얼룩덜룩해 보여요.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좀 탔어요. 차앤박 비타민C 앰플. 당연히 비타민C죠. 얘는 피부 진정도 되니까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번 기획 상품에는 이렇게 패드까지 같이 들어있고 50ml 대용량이니까 넉넉하게 저처럼 몸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산화, 피부 광채 관심이 많아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거 두 개 다 추천. 둘 다 항산화 효과도 있고 피부 광채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올드머니룩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떤 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울 시내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잊지 마세요. 안녕.